39번. 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인간의 주체는 남자, 감정의 반대되는 이유. 밀물설물이 매일 두 번씩 왜 생기냐, 이거야. 내용 요약 1번. 사회 분야당 제재 여러 개 중에 다른 분야의 차이를 지켜 잡아 늘리면 사회가 지구를 늘리더라도 앞이 죽는다 한다. 다른 지구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중력인 거예요, 중력. 자, 그래서 지구 전체가 달에게 끌려가진 않지만, 지구 중에서 약한 부분이 육지와 바다야. 지구에서 약한 부분이 육지와 바다야. 지구에서 약한 부분이요? 육지가 더 약해. 육지가 더 약하죠. 육지는 막 흙이 끌려가? 아니요? 안 끌려가잖아. 물은 막 끌려가고,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거지. 달에서 막 끌어들이면, 육지는 늘어나질 않아. 근데 물은 끌려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끌려갈 때 이제 썰물이 되고, 또 지구와 달이 이렇게 그 자전공전할 때, 멀어지면 끌어당기는 힘이 떨어지니까 다시 물이 제자리에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야. 자, 내용 요약 2번. 그러나 지구의 안쪽 부분은 물보다는 그 중력을 영향력을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이 바다에서만 불소각만의 차이를 볼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3번. 지구가 달에 가까워질 때 지구가 팽창하여 만들어질 때보다 그 중간 지점을 비출 때 중력이 크게 있다. 지구와 달에 가까워지면은 지구가 팽창을 해가지고 만조, 물이 가득 차는 거지, 그쵸? 중간 지점에 있을 때는 물이 좀 빠져나가고. 자, 어휘 보자. Rigidity. 인간은 Rise and force. 오케이. With the tide. 노티스. 오션 타이드. Gravitational fall. Effectively. Stretching force, slightly stretched out, along the line of sight, compressed. 응? compressed는, 늘리는이 아니라 눌리는. 압축되어지는 거야, 압축되어지는 거. 꽉 눌려지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perpendicular. 오케이. tidal stretching affect entire high tide, low tide, bulge out. The side facing away. carry through tidal bulge 흰창구지 그쵸? midpoint 자 수의 일치 보자고요 여기도 주어는 the difference야 어디까지 묶어주라고? in부터 effectively planet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달의 중력에 힘, 어디에 대한? One different part of our planet. 우리 지구의 다른 부분에 대한 중력에 끄는 힘에 있어서의 차이가 효과적으로 stretching force,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멉니다. 수의일치를 조심해라. 두 번째는 make 동사의 쓰임이에요. 자, make A, B, 그러면 A가 B를 만들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B1 and B2 이렇게 만들었어요. A를 B1이 되게도 하고 B2가 되게도 만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중력의 힘은 our planet, 우리 지구를 B1은 뭐야? slightly stretched out along the line of 땡땡. 땡땡의 방향으로 약간 늘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땡땡을 따라서는 약간 압축되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물의 과거 분사나 같이 그치? 조수간만에 늘어남. 근데 뭐에 의해 생긴 거라고요? 달의 중력에 의해서 커스트, 약이 되어진 조수의 늘어남이 뭐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겠지. 자, 4번에는 간접 의문이 나와 있습니다. 의주동이라고 했지, 그렇죠? Which is why, 바로 그것이 이유다. 우리가 오직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이를 보는 바다만이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이다. 바다만이 조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이유는 뭐라고? 육지는 딱딱하다고. 그래서 바다에서만 우리가 조수의 차이를 느끼는 거다 이거야. 두 번째, 그 늘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설명해 주는데 뭐를? 의지동 또 나왔지요. 왜 일반적으로 two high tides 두 개의 높은 조수 만조가 두 개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거지.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디퍼런스 인 문스 그래비테이셔널 풀온 디퍼런트 파츠 오브 아워 플래닛 이펙티브리 크리에이츠 어 스트레칭 포스 인부터 플래닛까지 묶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차이 그랬는데 어디에 있어서의 차이가? 달에 끄는 힘. 뭐를 끌어요? 우리 지구의 다른 부분에서 달에 끄는 힘에 있어서의 차이가 독과적으로 뭘 만들어낸다?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지구의 어느 부위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지. 자, 그것이 우리 지구를 약간 늘어나게 하는 거지. 어디를 따라서는 달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약간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약간은 압축되어지게 하는데, 그 직각 방향에 있을 때는 약간 압축되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됐죠? 자, 이번에 The tidal stretching caused by Moon's gravity. 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그 조수의 늘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디에? Both A and B, A, B 둘 다에 영향을 끼치는 육지와 물에, 그리고 지구의 안과 밖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겠지. 자, 주어진 문장 가볼게요.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나 이 암석, 돌덩어리의 rigidity,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 땅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조수에 의해서 훨씬 더 적은 양, 물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이 오르고 내리게 한다. 왜? 암석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다의 밀물, 썰물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번 이외 보니까 The stretching force explains 그렇게 지구가 늘어나는 게또뭘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일반적으로 두 번에 만조가 있고 두 번에 간조가 있는지 매일 바다에서 됐지요? Because Earth is stretched much like a rubber band. 자, 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고무밴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가 멀지 아웃, 팽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스 양쪽이 달나라가 있는 쪽을 향하고 있을 때, 또 달나라 달살을 등지고 있을 때, 따라서 멀어지고 있을 때, 이 양쪽에서 바다가 팽창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의 이런, 매일 두 번의 이런 조수의 팽창부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조가 있고, 어디 두 개의 그 각각의 팽창부에 있을 때, 그리고 팽창부 중간쯤에 있을 때에는 간조 상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